자, 운이 궁금해, 운이 궁금해. 근데 이 무슨 운이 궁금하냐? 문서운, 사업운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본인이 지금 문서를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것들이 지금 생겨나야 하는 시기예요. 그 문서가 뭐죠? 뭐 부동산이야, 아니면 가게야, 업이야, 뭐예요? 업요. 업? 무슨 업이에요? 저 여성요. 아, 여성 여성 옷가게. 옷가게. 옷가게를 내가 이제 어떻게 계속 변화를 줘야 좀잘될수 되는 있으면 건가? 좋겠거든요. 잘 됐으면 좋겠고, 변화를 줘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이게 여기까지가 한계인지, 뭔가 우리 엄마 지금 변화 온기가 들어와 있거든. 그래서 내 운의 흐름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자, 운을 보려면 사주를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본인 얘기하지 말고요. 여기 밑에 와서 저것만 주세요. 성함도 밑에 적어주시고. 자. 아우, 노안이 와가지고 이렇게. 토끼 띠시네요. 에이고, 엄마. 우리 작년에 변화를 줬었으면 더 좋았겠다. 맞아요. 계속 그치? 작년부터 마음이 좀 들떠 있었을 텐데. 응? 제가 심란하게. 그죠? 작년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올해 내년까지, 응? 올해 내년까지 계속 터가 떠 있어요. 왜? 나한테는 작년에는 문서 변화운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가 아니라 이제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이동운이 들어와 있어요. 이동운이. 이동운이. 그러니까 엄마가 가게를 그 자리에서 오래 하셨다 하더라도 뭔가 모르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뭔가 답답해. 속이 답답하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리고 공상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우왕좌왕, 마음에 그 천갈래 만갈래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왜? 결론이 안 났으니까. 응? 결론이 내가 뜬다라는. 근데 이게 옮기면 될 일이지만 왜? 내가 이제 보니까 연세가 예,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 63세라는 거예요? 63년이라는 거예요? 63년요. 63년. 그러니까 이제 토끼띠. 올해 나이는 62세예요. 예. 근데 이제 내년으로는 63세가 돼. 근데 하시는 업종이 여성복이야. 응? 젊어야 여성복. 되니까. 여성복. 그것도 브랜드를 하시는 게 예, 아니잖아요. 브랜드예요. 브랜드를 하세요? 다행이네. 그러면 브랜드를 하는데 이게 그몇살 정도의 브랜드예요? 몇 살에서 구매층이에요? 구매 청년 40, 50대요. 40, 50대? 우리 엄마 남편 있어도 내가 벌어야 돼. 제가 많이 버는 것 같아요. 내가 벌어야 돼. 이 사람은 있잖아. 누구한테 손 벌리기가 안 돼요. 내 힘으로 사셔야 돼요. 오히려 내가 거느리고는 살아도. 응? 착해요, 그냥 단지 아니, 그러니까 신랑이 능력적인 제가 면을 얘기한, 능력적인 면. 금전적인 면, 돈이 능력적인 면.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지금 이 업이 아저씨보다도 오히려 생계형이어야 돼. 더 주축이 돼야 돼. 제가 대박도 그쵸? 치고 왔거든요. 아저씨가 버는 게 오히려 세컨이고, 내가 버는 게이 가정의 주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가장이 돼야 하는 사주거든요. 사주에 남편의 덕이 약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양반 착해서, 착하니까 사는 거겠지. 근데 현실적으로 어떠한 힘, 남편의 힘, 그늘, 이거는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야. 그 역할을 내가 하고 살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지칠 만도 하다, 지금 시기면? 내가 이 업의 한계도 느끼고 지칠 만도 해. 그런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 하지. 응, 맞아요. 맞지. 마땅히 모르겠는 거야. 다른 길로 못 가겠어서. 배운 게, 그래서 나오는 말이 배운 게 도둑질인 거야. 이 업을 해도 오랜 시간 하셨을 거야. 가장으로 살아야 됐으니까. 자, 그런데, 어머니, 지금은요, 장소 이동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렇다고 브랜드를 바꾸는 것도 마땅치가 않아요. 선택이,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아예 접고 다른 업으로 가는 것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 제가 있는 자리에서 바뀌게 되면 바뀌거든요. 이 운이 좀 대박을 칠수 있는 운이 있는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저는 나이가 있어서 그 운마저도 이제 그래서, 가게를 정리하고 싶으세요?
정리하고 아니, 다른 데로 옮기고 싶으세요? 제가 옮기는 건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까 겁이 나서. 엄마 있잖아. 네. 지금 현재 63세인데, 62세인데, 네. 내가 끌고 가봐야 3년이야. 그 자리에 계시는 게 맞아요. 응? 그래, 제가. 내가 66세를 못 넘어가요. 이 업이. 그래서 65세, 66세, 아무리 늦어도 67세에는 내가 정리를 하고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65세 하순부터는 언제 내가 이거를 매장을 정리를 해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늦으면은 67세까지 가는 거고. 그러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이동을 한다, 변화를 준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어머니, 자, 4년. 과거지사 4년. 우리 4년에 집안 상문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4년 안팎에. 있어요. 계속. 계속 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님. 4년 안팎에 이 상문이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 영향을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상복을 입었고 상문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 3년 전부터 돈이 안 돼요. 진짜 돈이 안 됐어. 이때까지는 제가 그게 확연하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패턴이 너무 달라졌어. 18년까지 대박을 쳤거든요. 네, 이름도 난다 할 정도의 우리 계통은 서로서로 다 알거든요. 그 정도로 했는데 주춤하기 시작해서 하면서 계속 내려오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친다를 상상을. 엄마가 뚜껍이에요. 뚜껍이. 사람들 뚜껍이. 옆에서는 오뚜기라고 그래. 오뚜기. 그냥 조금 힘들어도 일어나고 일어나고 막. 그래서 우리 엄마가 자 21일이에요. 1. 21일이고 내가 지금 원체 엄마 사주는요. 아, 이것도 내 몫이고 저것도 내 몫이야. 집구석에 일이. 얘도 살펴야 되고 쟤도 살펴야 돼. 바깥에서 뭐든지 어디 가면 다 내가 추출해야 되는. 쟁거리고 다녀요. 내가 살피고 내가 이렇게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거든. 네. 목욕탕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내가 그 큰언니고 내가 맞이고. 네. 식구들 막. 내가 다 추출이고 뭐 가지고 다니고. 막. 내가 큰언니 내가 맞이 내가 가장 이런 거야. 엄마가. 그런 사람이 자 상문을 입었는데 그게 7수 정도 돼요. 7세운. 응? 얼마 안 됐어요. 작년, 재작년. 그거 말고도. 그거 말고는 없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 아. 그거 말고도 집안 상이 먼저 또 있어요. 맞아요. 세 명이 연달아 간다 하더니 세 명 진짜 연달아 딱 가대요. 그래서 7세 때부터 이제 상이 집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른들은 요양병원에서 가신 거예요? 이제 요양병원이요. 요양원이 아니라 3일 병원에 계시다가 나이가 있으니까 88 정도 됐거든요.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양반들이 많이 아파서 가진 않았어요. 이 양반들이 가도 그거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더 빨리 갈 수도 있었어요. 심장이 더 빨리 멎을 수 있었거든요. 모든 기능이 퇴화하고 있었거든요. 심장이 더 빨리 멎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병원에서 그러니까 요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무언가 시간을 끌은 거예요. 관리받으면서 시간을 끌어서 뒤늦게 상문이 났는데 지금 57세운의 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작년에 죽고 재작년에 죽었는지 몰라도 이미 상이 들어온 거는 57세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세 이후로 어머님이 보이지 않게 특히나 59세부터 3년을 완전히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뚝뚝뚝. 그러니까 사람이 키도 죽고 공허해지고 멘붕이 오는 거야. 갑작스럽게 너무 빠르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돌았으니까 나이가 너무 들어있고. 와 이거 왜 이러지? 내가 예전처럼 용을 쓰고 길을 써도 맞아요. 이제는 그 시기가, 안 되네? 시기가. 근데 엄마 딴 거 없어요. 상문이에요. 상문 때문에 그럼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천도제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상문을 걷어내시면 다시 우리 엄마 뚜꺼비 같은 그 기력을 다시 찾고 재운도 내 거를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3재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더 산란해요. 이미 내가 7세운부터 집안에 그늘이 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고 나서 57세 때는 빛을 보셨을 거예요. 조금 잘 되는 듯 했어요. 근데 7세에 보이지 않게 상문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59세, 60세, 61 이게 다 성주가 머무는 시기인데 그때 9수부터 61 이 상간에 상이 진을 치다 보니까 내 뜻, 내 의지, 내 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용을 쓰고 기를 써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동, 이건 맞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산란한 것은, 자, 삼재 때문에 기운이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니까 당연히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처음에는 한 달이 그럴까, 두 달이 네, 그럴까, 맞아요. 그랬는데 이게 1년이 가고 2년에 이제는 완전 자포자기, 뭔가 나한테 자존감, 자존심, 뭔가 이런 그 의욕까지도 다 무기력해지고, 그런데 이제 삼재까지 들어올라 그러니까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터전이 움직이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 산란해지는데, 빠르게 지금 부모님 천도를 하시면서 내가 사자를 걷어내, 사자 삼성 사재진이라고 해요. 이러한 상문살을 그런 것들을 쳐내면서 삼재를 오히려 복삼재로 앉혀 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동 변화는 답이 없어요. 아셨죠? 조심히 들어가세요.